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입니다. 2017년 3월 29일이었어요. 얼마 전이죠. 인천 연수구의 한 초등학교에서요. 8살 된이 여자아이가 수업을 마친 뒤에 점심을 학교에서 맛있게 먹고 한 12시 50분쯤에 학교를 떠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상 이 8살짜리 여아이를 A양이라고 부를게요. A양이 학교를 나와서 집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A양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요, 학교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A양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A양의 어머니가 학교로도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왜 우리 애가 집에 안 왔을까요? 하고 선생님에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걸 한 4시쯤 전달을 하셨다고 해요.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그 외에 10명 이상의 그 담임 교사 선생님께서 다 밤늦게까지 A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학교 주변에만 있을 순 없었어요. 물론 학교에서 집까지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아파트의 경비실한테도 전달을 했죠. 아저씨, 방송 좀 해주세요. 우리 애가 없어져가지고요. 그래서 아파트의 각 세대에도 아이를 찾고 있다는 방송이 내보내졌어요. 학교 주변 거리, 8살 된 아이가 가볼 만한 뭐 문구점 앞이라든지, 분식집 앞이라든지, 여러 곳도 다 샅샅이 뒤졌죠. A양의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친구들 집에서 연락하지 않고 놀고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전혀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이미 날이 저물고 컴컴해진 오후 10시 30분쯤 학교 앞에 바로 이제 있는 한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의 옥상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이곳에서 무언가 의심쩍은 물체를 찾았다는 거였는데요. 경찰은 바로 이곳으로 출동을 하게 됐죠. 그곳에는 4~5m 높이의 물탱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탱크실의 위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쓰레기 봉지 두 개가 발견됩니다. A양은 실종된 지 10시간 만에 비닐봉지 두개 안에서 토막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 옥상에서 발견된 A양을 살해한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는 계속되었죠. 가족들은 슬픔에 싸였지만 무엇보다도 범인을 잡는 게 중요했어요. 경찰이 가장 먼저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건 바로 CCTV죠. 아파트 인근의 CCTV,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조사한 결과, 다행히 용의선상에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A양은 사건 당일 누군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어요. 바로 이건 3월 29일, 낮 12시 47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와서 거의 집까지 가깝게 온 거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8상이었던 A양은요, 한 여학생과 함께 엘리베이터 안을 타고 있었고, 어떤 곳을 지나간 흔적까지 있었어요. 바로 이게 또 다른 CCTV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한 여학생과 함께 있었고요. 집 근처에 공터에서도 한 여학생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경찰은 이 화면 속의 여자를 주변에서 탐색하기 시작했고, 17살의 김양을 용의선상에 두었죠. 그리고 김양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당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사건의 범인들은 보통 많은 숫자가 남자였어요. 그런데 여자, 그것도 17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가 범인일 수 있다고요? 설마 잘못 짚은 거 아닐까요? 진짜 범인이에요? 자, 만약에 범인이라면 이 둘은 과연 무슨 사이였을까요? A양과 그리고 17살의 김양은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던 주민이었죠. 그리고 김양은 A양의 살해범으로 정확히 지목됩니다. A양은 실종 당일 친구들과 놀다가 엄마한테 친구들한테 더 놀고 오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화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김양에게 언니, 저 언니 핸드폰 한 번만 써도 돼요?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서요. 하고 핸드폰을 빌리는 것을 물어봅니다.
이게 이 사건의 발단이었어요. 그런데 김양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나 지금 배터리 없는데? 아 근데 우리 집에 가면 전화 있으니까 우리 집 전화 쓸래? 그러면서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죠. 그 8살의 A양은 아무런 의심 없잖아요. 사실 남자도 아니고 여자 언니니까. 그래서 별 의심 없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김양의 집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자, 이 엘리베이터 사진은 조금 다른 사진이에요. 여러분께 약간의 이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가 덜 된 사진입니다. 이 엘리베이터에 찍힌 김양과 A양은요, 아파트 13층에서 내리게 돼요. 이후 계단을 이용해서 2층을 더 올라가서 실제 김양이 살고 있는 15층으로 이동하게 되죠. 왜 15층에 사는데 13층에 내렸을까요? 그리고 사진 속에 김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자, 범행 시간은 A양이 김양의 집으로 따라 들어간 시간 정도가 오후 1시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양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밖으로 나온 3시. 되거든요. 근데 1시에서 3시 사이로 범행 시간이 좁혀집니다. 이게 김양인데요. 김양은 A양을 자신의 집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화장실에서 시체를 유기한 뒤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요. 시체가 든 봉지를 물탱크 옆에다 갖다 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여태까지 제 설명을 잘 들으셨어요. 이게 과연 우발적이었을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사건 전개가 꽤 치밀한 것 같아요. 화장실도 깨끗이 치워놨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살해 현장에서 쓰이게 된 나이프도 깨끗이 정리 돼서 부엌에다 다시 갖다 놓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녀는 왜 A양을 죽인 걸까요? 그리고 왜 시체를 잘라서 비닐에 버렸을까요? 경찰은 김양의 범행 동기, 그리고 범행의 방법, 그리고 또 시신을 어떻게 유기했는지의 그 경위에 대해서 추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김양은요, 경찰에 잡혀 들어와서 살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살해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몰라요, 하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예요. 실제로 김양은요, 지난해 학교의 그 부적응으로 인해서 자퇴한 상태였고요. 실제로 수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유괴 당시에, 아이를 처음에 유괴했을 당시에 왜 가방을 들고 있었는지는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고요. 또 왜 자신이 사는 15층이 아닌 13층에서 A양과 함께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부터요. 먼저 이 김양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요, 이 17살 된 여자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김양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김양은 왜 살해를 저질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해리성 장애다, 어떤 이들은 조현병이다로 의견이 둘로 갈라집니다. 먼저 해리성 장애라는 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아이덴티티, 23 아이덴티티라는 영어가 있었어요. 다중인격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해리성 장애라는 건 평상시에는 이 하나의 기억과 의식과 정체감과 지각 기능으로 하나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하나의 자신의 그 하나의 인격이 붕괴가 되고 또 다른 인격이 나와서 여러 가지 행동 장애를 보이는 걸 일컬어요. 실제로 여러분 방송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시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살인 방식이 상당히 치밀하다, 그래서 조현병은 보통 정신분열증을 얘기하는데 이 정신분열증보다는 여러 가지 다중인격이 나오는 해리성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언급을 하셨죠. 그리고 또 막 기억이 자꾸 안 난다고 하잖아요. 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해리성 장애에서 또 다른 자신의 자아, 그러니까 굉장히 지배적인 어떤 공격성이 강한 또 다른 자아가 나타났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약한 자아는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입장이 있어요. 아니다. 그녀는 조현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조현병은, 자, 조현병이요, 사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기도 했는데요. 조현병이 뭐냐면
뇌 속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어떤 그 물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불균형이 되면서 이제 생기게 되는 병이에요.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냐면 망상증, 환청 또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지는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 자신에게도 고통이지만 환자의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주는 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조현병이라는 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병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가지고 있더라도 그때쯤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청소년기에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 정신병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들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증상들을, 행동들을 많이 보여준다고 해요. 물론 이 조현병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 증상을 받은 사람은 19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병의 증상이 하루에 24시간 내내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래요. 보통은 이 병을 이제 진단을 받기 전에는 우울증에 걸린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이 수개월 동안 지속이 되다가 결국 정신과에서 조현병의 진단을 받는다고 해요. 물론 최근에는 약물요법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서 조기에 병을 찾아내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양은 어떠했느냐? 2015년 이후에 김양이 병원 기록을 통해서 우울증과 또 정신분열증인 조현병으로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치료를 받았다는 내역이 확인됐어요. 여기에도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뉴스에서는 우울증은 맞지만 조현병으로 확정되진 않았다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제가 계속 해드릴 이야기에서 과연 김양이 조현병이었느냐 아니면 정말 소시오패스 아니면 사이코패스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김양의 어머니의 의견에 따르면 사실 우울증으로 김양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어찌됐든 이 끔찍한 범행은 한 여학생, 17살 된 한 여학생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아직도 말이 많죠. 학교 내부에서 그 학교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정서 행동 검사 같은 거. 거기에서는 또 일반으로 분류가 됐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현병이냐, 아니다, 정신장애냐, 사이코패스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조현병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현병을 앓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간 미성숙할 수 있고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김양처럼 치밀하게 범행의 뒤처리를 할 수 없다라는 게 그들의 의견인 거죠.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김양은 아이를 목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화장실에서 시체를 훼손하게 돼요. 자, 여기서 시체를 훼손이라는 건 시체를 조각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흔적을 화장실에서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다 지워냅니다. 우발적이라고 하기에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서 당황해가지고 치웠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어요. 화장실은 깨끗하게 물청소했고요. 시체 훼손에 사용된 칼은 다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로 부엌에서 발견이 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체를 유기하겠다고 한 이 장소 있죠. 바로 여기가 그 실제 장소인데요. 아, 이게 실제 장소인지 아니면 그 비슷한 아파트의 옥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요. 자, 보세요. 아파트 옥상이에요. 물탱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에 보면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이 4m의 사다리가 있죠. 근데 이 조사에 의하면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다가 시체를 유기한 거예요. 상당히 가파르고 위험해요.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군가 미리 아, 저 장소에 시체를 버려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가기가 힘들었을 만한 장소예요. 그런데 그녀는 굳이 이곳에 올라가서 17살 된 소녀가 이곳에 시체를 버립니다. 과연 그녀는 그 전에 계획하지 않은 걸까요? 궁금증을 낳게 하죠. 또 있어요.
그녀의 컴퓨터 기록을 뒤져봅니다. 그랬더니 컴퓨터 이 검색어에 살인 그리고 엽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서 그녀의 중학교 동창이었다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해요. 물론 여러분 이건 조금 카더라인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 나온 거에 따르면 김양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고양이나 햄스터 같은 동물들을 죽여서 해부하는 것을 즐겼다고 해요. 그리고 뭐 사실 중학교 때면 친구들하고 뭐 시비도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들과 간혹 시비가 붙게 되면 무작정 커터칼을 들면서 위험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수업 시간에 해부학책 같은 걸 가져온 적도 있대요. 그래서 급식을 먹으면서 혼자 해부학책을 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요, 그녀가 학교를 다녔을 때 그렸다는 그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림들이 딱 봐도 안정적인 심리 상태가 아닌 걸 보여줘요. 사실 여부는 저도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라서 이게 정말 김양이 그린 거다 아니다 라는 거는 또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사건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던 친구라고 해요. 그런데 그녀가 그린 그림에는 무언가 안정적인 심리 상태가 아닌 부분이 드러난다고 심리학자가 얘기를 해요. 뭔가 좀 어두움이 있고 좀 파괴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괴기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것 외에도 중학교 때 그녀가 그린 그림이 공개가 됐는데 그림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음 편에서 보실게요.